또 다른 강좌 안내입니다. 이번에는 머신러닝이에요. 원래 머신러닝은 제가 이걸 올해 중순쯤 LX 강좌를 끝내놓고 이걸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4월 5월경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LX 강좌 녹화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속도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속도 조절 겸 해서 머신러닝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엘릭서는 일주일에 책한권 정도, 한 권? 파? 원북이라 그럴까요? 속도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. 잡고. 그리고 머신러닝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권 정도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원북 퍼 위크. 그래서 진행되는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머신러닝은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썬 베이스예요.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. 물론 이제 파이썬은 뭐 비교적 간단한 언어이니까 모든 언어가 좀 복잡하죠. 모든 언어가 다 복잡하죠. 사실 파고들하면 쉬운 언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런데 일단 머신러닝 하려면 파이썬이 필요하니까 파이썬 크래시 코스라는 책으로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이첫 수업이에요. 세컨드 에디션입니다. 근데 파이썬 크래시 코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. 파이썬 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라서 그래서 이 책을 선택을 합니다. 지금 뭐 3판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냥 2판으로 하죠. 우리가 파이썬, 우리 팀 주피터는 파이썬을 주로 코딩에 쓰진 않습니다. 머신러닝에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. 그리고 이어서 이제 머신러닝 중에서 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에요. 핸즈 온 머신러닝인데 이책 제가 예전에 한번 대략 본 책입니다. 상당히 재밌는 책이에요. 그래서 이어서 이 책을 진행하든가 이렇게 구성을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머신러닝 강좌는 이렇게 파이썬 크래시 코스 하나 먼저 하고, 그리고 VS 코드. VS 코드 이게 조금 좀 다루는 방법을 좀 깊이 있게 익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앞으로 코딩을 계속해서 나가려면. 그래서 VS 코드에 대한 강좌도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 과정들은 다 중급 1년으로 잡았어요. 그리고 중학교 우리나라 중학교 1, 2학년 수준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.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. 그래서. 근데 제가 그렇게 기초적인 내용을 이렇게 강의를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, 사실. 그런데 가능하면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1학년 눈높이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.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있죠. 뭐냐니까 초등학교에서 초등 과정에서 스크래치 코딩, 우리 팀 주피터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? 팀 주피터가 정성껏 만든 스크래치 코딩 과정 시리즈가 있어요. 이 시리즈가 대략 이게 한 에피소드가 한 200개 정도 될 겁니다. 200개 에피소드. 요걸 마쳤다고 그걸 이수했다고 상징합니다. 그런 다음에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전에 코딩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안 맞아요. 어쨌거나 초등 과정에서 이런 걸 했거나 뭐 요걸 마쳤다, 다른 코딩 수업을 뭐 받았다 졌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요걸 마쳤다고 상징합니다.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, 그리고 요 수업 순서는 이렇게 돼요. 파이썬 기초 진행을 하고, 요거 이번 주에, 이번 주는 시간이 애매한데 모르겠습니다. 이번 주는 안될것 같아요. 다음 주 정도 할 겁니다. 하고 파이썬 크래시 코스죠. 크래시 코스 끝내고, 그런 다음에 VS 코드. 요게 VS 코드가 다루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. 요것도 책한권 분량입니다. 그런 다음에 머신러닝 들어가는데, 머신러닝 교재가 제가 좀 준비해 놓은 게 대략 한 40권 정도 돼요. 40권. 근데 이 중에서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, 통계라든가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. 데이터 사이언스나 통계학이나 다 머신러닝에 꼭 필요한 과목이라서 넣어뒀습니다.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핸즈 온 머신러닝 위드 사이클럿, 케라스 등등 이게 나오는데, 그래서 요 대학 과정에 있는 교재 중급 4년차, 3년차, 2년차, 1년차 이렇게 나눠놨어요. 중급 1, 2, 3, 4년차에서 공부할 내용,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할 내용 이렇게 해서 대략 한 40권입니다. 그런데 순서는 되게 잠정적이에요. 현재는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교재들의 순서를 다시 재배치할 겁니다. 일단 잠정적으로 좀 쉬운 책을 앞에다 두고 비교적 그래도 좀 어려운 책을 뒤편으로 뒤로 넘기는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.
근데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책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쉬운 책도 있고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려운 책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경우에 따라서 순서는 다 다시 재배치할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진행은 이렇게 하죠. 첫 번째 제일 먼저 할 게 파이썬 크래시 코스. 요 다음 주 정도 하고 다음에 VS 코드 파이썬 프로그램. 요거 또 그 다음 주 정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쭉 건너뛰어서 바로 20번 정도에 대학 과정이죠. 대학 과정에 있는 이 책. 요 책을 선택한 이유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머신러닝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에요.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을 선택을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. 그래서 텐스플로우 또 많이 쓰이는 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 책을 이 책을 하겠습니다. 핸즈온 머신러닝. 요거는 또 그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. 그래서 머신러닝. 요 책이죠. 요 일단 세 권, 이 세 권부터 끝내놓고 다음에 나머지 책들을 하나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무작위가 아니죠. 제가 봐서 적절한 순서대로 선택을 해서 수업을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. 이렇게 하면은 엘릭스 강좌 진행하는 거랑 머신러닝 강좌랑 두 개가 좀 병행해서 수업이 될 것 같아요. 엘릭스만 이렇게 하니까 수업을 팔로잉 하는 분들은 팔로잉 하는데 대부분은 좀 속도가 조금 빠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좀 따라오기 힘들다는 분이 있어서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두 개를 나눠서 하면은 그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. 머신러닝 팔로잉 하신 분들은 머신러닝 팔로잉 하고 엘릭스 팔로잉 하는 분들은 엘릭스 팔로잉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간단할 것 같아요.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. 러스트는 언제 하느냐 하는데 러스트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. 근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하죠. 머신러닝하고 엘릭스 일단 엘릭스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. 30권 중에서 한 15권 정도는 이미 이전에 녹화했거나 이번에 새로 녹화를 뜨거나 하니까 요거는 예정대로 한 3, 4월경 대략 한 4월경에 끝낼 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4월 그럼 머신러닝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? 끝내고 머신러닝은 아마 7, 8월까지 올해 해야 될 겁니다. 8월경 머신러닝을 완료하는 걸로 하죠.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아마 러스터는 그 이후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당장은 러스터로 지금 뭘 할 만한 시간이 여력이 안 돼요. 그리고 엘릭스로 러스터로 할 수 있는 것은 엘릭스로 다 할 수 있습니다. 전부 다. 다만 이제 속도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. 속도 문제만 빼고는 다 돼요. 그래서 나중에 엘릭스로 코드를 잡아놓고 속도에 민감한 부분 그 모듈만 러스트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머신러닝 강좌입니다. 엘릭스 강좌만 하니까 엘릭스 하시는 분들은 하고 안 하는 분들은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머신러닝과 이제 엘릭스를 이번 주부터 원래 계획과 달리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죠. 다음 주부터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